군집 위성 기술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입니다. 여러 대 위성이 마치 한 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완성해낸 곳, 우리나라 1위 우주항공기업 자회사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이었습니다. 제작 효율을 위해 고가의 부품 대신 합리적 가격의 부품을 사용해 비용도 낮췄습니다. 검증된 저렴한 부품들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발사될 나머지 군집 위성 10기 역시 같은 설계를 반영해 양산형으로 만듭니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우주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기의 군집 위성이 보내올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산불 감시와 피해 면적 파악 등 재난재해 대응과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내정된 서울대 윤영빈 교수도 민간 우주 개발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우주 산업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뀜에 따라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우주항공청이 한 달 뒤 개청하면 뉴스페이스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